프리다이빙 교사 최경미라고 합니다. 프리다이버로 9년차, 강사로는 5년차, 트레이너로는 3년차인가? 오늘은 처음 오시는 분 오늘 한 분이어가지고 1대1로 교육을 합니다. 그래서 가서 일단은 이론 교육을 먼저. 걸리는 시간이 이론 교육에 3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잠수풀이 3시간 해서 총 6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에요. 하루에 교육이 다 못 끝나면은 저는 무조건 될 때까지 또 추가 교육 일정을 잡고 프리다이버가 될 때까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. 이따가 간단히 점심을 먹어야 돼가지고 이론 교육 끝나고 먹을 겁니다. 싣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다 필요하진 않고 일생에 한 번 있어서 마스크 하나랑 핸드폰 하나랑 그 다음에 오늘 예쁜 리더핀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 오늘은 웨이트 조금 없는 편이에요. 오늘은 교수 한 분이셔가지고 이 정도고 이 정도야 뭐. 날씨가 좋네요. 오늘 5월 3일입니다. 5월 3일. 또풀 2층에 있는 이론 강의실이에요. 미리 예약을 하면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30초 40초인데요? 그쵸. 네. 맞아요. 이 호흡을 대충 하고 딱 참으면 저도 아마 30, 40초밖에 못 참아요. 근데 오늘 호흡법을 또 배웁니다.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딱 썼을 때도 여기 기체 공간이 있는 거죠. 네. 스쿠버 5m, 10m, 20m 내려가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줄어들어요. 네. 아, 세상에. 아, 피부가 하얘서. 아니야, 근데. 아, 근데 우리는 무조건, 그럼 우리는 프리다이버는 다 밤탱이 밤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마스크 합착을 느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 호흡 중독이 먼저일까? 불내가 없어. 이거 때문에 프리다이빙 오래 하신 분들은 숨도 안 쉬고 있는데 물속에서 되게 편안해 보이죠? 약간 이게 다 이 반응 때문에. 오! 잘 밀려요? 한쪽이 안 드셔? 아니, 잘 잤어? 된 것 같아. 빨리. 지금 그 느낌 다시. 지금 20번만 해본 거야. 20번. 약간 여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을 잡아서 공을 밑으로 튕겨주는 느낌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. 1번은 뭐냐면 여기에 완벽하게 일자가 돼야 돼요. 수면에 딱 엎드려야 되고 엎드려
이거 셋이 공부하는데. 이제 교육 끝나고 오늘 교육생분들이랑 또 연습 나오신 분들이랑 해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.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어서 술도 한잔 할 것 같아요. 저희 클럽이 또 술 좋아하는 클럽으로 좀 유명해서 가끔은 교육, 아, 모레는 안 오고 뒤풀이만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잘 안 나왔어. 몇 키야 파이버스에 이렇게 물어보네요. 어, 40m 가지 않았어? 30m 잘하시는 거지. 레벨 2에요. 끝난 거야. 원래 이 시간보다 더 늦게 들어가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갑니다. 아니, 냄새가 맡았어요.